명국 천자께서 고려 왕에게 내리는 책서요. 읽어라. 뭘 꿈을 대고 있느냐? 어디 대명제국의 천자께서 뭐라고 썼는지 들어보자꾸나. 내가 강릉대군을 고려의 국왕으로 책봉한다. 이런 황공하옵게도 대명제국의 천자께서 나를 고려의 왕으로 봉하셨다는 게냐? 아저 읽어라. 내가 근래 고려왕의 정사에 대해 물어보았더니 왕은 오직 불도에만 힘쓴다고 하였다. 또한 백성들이 바닷가에서 50리나 30리 들어와야 마음 놓고 살 수 있다기에 그 까닭을 물어보았더니 외놈들의 노략질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성곽이 어떠냐고 물어보았더니 백성은 있어도 성곽은 없다고 하고 갑옷과 병기는 어떠냐고 물었더니 엄정한 점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고 왕의 거처가 어떠냐고 물어보았더니 정사를 듣는 곳이 없다고 하였다. 만일 고려의 실정이 이와 같다면 짐이 깊이 고려왕을 위해 염려하노라. 주원장에게 전하거라. 염려는 고맙지만 더는 고려의 내정에 가섭하지 말라고. 명나라 사신이 칙서를 가지고 왔는데 그 내용이 오만방자하기가. 전하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칙서를 읽다 말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신 까닭으로 대구라니 발칵 뒤집혔습니다. 무원이 망하고 나니 명이 주인 행세를 하려고 뜹니다. 쫓겨간 기왕후가 이번엔 아들과 함께 몽골로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원제국이 하루아침에 멸망을 했습니다. 이 나라 강토를 짓밟던 원이 망하고 더는 조공을 바치지 않게 되었으니 뛸 듯이 기뻐해야겠지요. 중원의 주인이 바뀌었을 뿐 고려는 얻은 것이 없습니다. 기울어 가는 옹과 맞서 싸우는 것도 숨이 가빴는데 싫은 강국이 명과 맞서 싸우는 것은 얼마나 더 숨이 가쁘겠습니까?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명이 새 주인 행세를 하려고 뜨니 편저의 말처럼 서경으로 왕도를 옮기고 총력을 다해 요동을 점령해서 명과 맞서 싸워야 할지 아니면
주원장이 보낸 직서를 받들고 다시 명예조공국으로 명맥을 유지해야 할지. 전하, 죽어도 명예 무릎을 꿇을 수는 없나이다. 이 나라 산천 초목이 저들의 말발굽아래 짓밟혀 풀 한 포개가 남지 않는다고 하여도 더는 중국의 속국으로 살아갈 수가 없나이다. 내 백성들을 다 죽게 할 수는 없느니라. 전하께서는 노비로 태어난 서름을 아시옵니까? 사람이면서 사람이 아닌 것이 노비옵나이다. 차라리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라면 그렇게 서럽지는 않았을 것이옵니다. 지난 80여 년간 고려의 신세가 그와 같았습니다. 고려가 원해 노비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었나이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 명과 싸워 이길 수가 있단 말이냐? 소인이 연경에서 전하를 만나 뵙지 못했다면 소인은 진지게 제 손으로 목숨을 끊었을 것이옵니다. 애비도 없는 노비의 자식이 무슨 희망으로 이 고달픈 삶을 이어갔겠나이가. 전하, 소인이 불도를 닦은 것은 내세의 희망을 보았기 때문이옵니다. 부처님의 세상엔 귀천이 따로 없을 것이기에 이승의 고통을 이겨낸 것이옵니다. 내세가 없다면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과 노비들이 무슨 낙으로 그 생을 연명할 수가 있었겠나이까? 전하, 명예 조공을 바치면 나라가 노비가 되는 것이 없나이다. 비록 당장은 명예 침공을 막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사오나 100년이 될지 1000년이 될지 모르는 세월을 굴욕 속에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옵니까? 하면 다 죽지 않은 말이냐? 대체 이 작은 나라가 얼마나 명과 맞서 싸울 수 있을 것 같으냐? 1년, 2년, 3년! 고구려를 이기지 못해 수양제는 당태종에게 나라를 내어주었나이다. 고구려, 신라, 백제, 삼국이 서로 분열하지 않고 힘을 합쳤다면 당태종이 어찌 고구려를 정복할 수 있었겠나이까? 그런 자가 어째서 끝까지 영정공사를 반대하느냐? 내가 노국 대장공주를 기리는 영전을 지으려는 것은 허세를 뿌리려는 것이 아니다. 노국 대장공주를 잃은 백성들의 슬픔이 남았지 않기에 영전을 지어 고려의 수호신으로 삼으려는 것이야. 부처님의 영전이 크고 화려하여 만 백성이 부처님을 섬기는 것이겠나이까? 백성들이 중전마마를 기리는 것은 백성을 사랑하는 중전마마의 마음이었나이다. 전하께서는 누구보다 백성들을 아끼시면서 어찌하여 영전공사에 동원되는 백성들의 고통은 잊고 계시옵나이까? 백성들이 너를 문수보살이라고도 하고 미륵보살이라고도 하면서 따발들고 있는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서경으로 천도를 하려는 것도 백성들의 관심을 사려는 것이겠지. 전하, 내가 다 알고 있느니라. 네가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있는 것을.